지금도 직접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합니다. 자, 일단 밀림의 양을 최대한 억제를 시켜서. 아, 깔끔해요. 흰 공이 네. 빨간 공 옆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좀 얇은 거죠. 두께가 좀 얇게 맞았다는 소리고요. 예, 여기서 상당히 위험했어요. 네. 그리고 득점. 흰 공은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아, 그렇지만 수구가 좀 붙어있기 때문에 대전 치기가 약간은 좀 까다로워요. 네. 그래도 대회전을 선택을 하는데. 일단은 온몸을 다 사용해야죠, 지금도. 다시 한번 앞으로 쓱 나가는 팔로우. 지금 자세 유지 잘 됐어요. 자, 약간 짧게 진행돼서 어디까지 떨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자, 이 정도면 성공하네요. 네. 연속 득점. 악력으로 칩니다. 네. 네. 한지훈 선수가 자세도 자세인데 이 유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공 치는 순간까지 노린 부분을 정확하게 끝까지 치는 능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자세 유지나 뭐 모든 부분이 좋아요. 앞돌리기 하나 지금 더. 라인 이뻐요. 네. 또다시 성공합니다. 이 전공격과 연장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한진 선수가 오늘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네. 자세가 항상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노린 곳을 정확하게 치죠. 네, 그만큼 회전력 전달이나 뭐 두께가 정확하다는 소리겠죠. 네. 했던 케이스였죠. 네. 자, 4대 0에서 김현 선수 반격이 필요합니다. 아, 조금 짧네요. 예. 일단은 이 적구의 위치가 네, 쿠션에 너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실수를 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아, 정말 70 없는데 어떤 공을 좀 시도하는지 빨간 공 옆돌리기를 좀 끌어서 한번 시도하나요? 두껍게 쳐서 키스 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위험. 와, 완벽합니다. 자, 이 공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와, 지금 하단 당점으로 내공을 살짝 끌어주면서 자 키스 뺀 두께가 정말 포켓볼 선수처럼 뺐네요. 네. 그러면서도 내공 컨트롤 환상적이었고, 포지션 플레이까지. 여기까지 생각 못했겠죠. 자연스럽게 성공시키고, 자, 빨간 공 옆으로 살짝 치워서. 아, 투뱅크 안 나오나요? 지금 투뱅크는 어렵고요. 네. 언뱅크도 어렵고요. 대회전을 칠수 있을까요? 대전은 키스를 좀뺄수 있습니다. 무조건. 네. 네. 하얀 공이 빨간 공 오른쪽으로 무조건 빠질 수 있거든요. 자세 한번 잡았다가 바로 돌려서 그냥 3뱅크로 갑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불러준 거예요. 네. 그렇죠. 한번더 생각을 하고. 한지훈 선수가 치려고 하다가 벤치 타임아웃이 나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한번 캡틴 표정을 봤는데 황득희 선수는 시간 때문에 그랬다. 네. 그냥 혼자서 쳐라라고 했는데 한지훈 선수가 나와달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아. 자, 지금은 한번 불러줄 필요가 있었던 벤치 타임아웃이었어요. 네. 일단 시간도 좀 여유 있게 좀 생겼고요. 3뱅크를 칠 거면 이왕이면 넉넉하게 시간 가지고 여유 있게 살펴보고 치는 게 당연히 훨씬 낫죠. 그렇죠. 근데 이 공은 오래 생각한다고 해서 좀 답이 나오는 배치는 아닙니다. 일단은 너무 너무 긴 각도예요. 빨간 공 걸려서 걸려서 밀. 아, 안 들어갔어요. 아, 숨 넘어갈 뻔했습니다. 네. 숨은 제가 참았는데요. 저는 계속 참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감각적으로 라인을 한번 잡아봤던 한지은 선수. 아, 조금 네 길게 빠집니다. 들어갔으면 세트 포인트였는데 네. 아쉬워하는 한지은 선수. 김윤 선수 뱅크샷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장장. 네. 네. 자, 잘 내려와서 자 이거 뱅크샷 파티 가능합니다. 자, 뱅뱅뱅뱅뱅뱅뱅 나옵니다 지금. 네. 네. 일단 첫 공을 완벽하게 처리했죠. 아, 회전을 좀 줄 수 있나요? 약간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큐디를 약간 들게 되면 감각이 좀 더 필요하겠죠. 네. 이런 것도 연습을 했겠죠. 어차피 회전을 많이 사용 안 해도 되는 배치이기 때문에 PBA, LPBA 선수라면 요 배치 연습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약간 탄력 있게 성공! 들어가긴 했는데 모양이 깨졌어요. 투뱅크 있어요. 네. 네. 일단 약간은 가려져 있었던 공을 처리한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죠. 네, 옆 돌리기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이성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뒤돌리기 괜찮은 배치를 넘겨줬고요. 들어가긴 했지만 좀 길게 맞아서 약간은 불안했어요. 네. 내용 속도가 좀 빠르긴 했어요 지금. 키스만 없으면 완벽하죠. 성공. 유질이 좀 깔끔합니다. 네. 네. 어느 타이밍에서 밀 건지를 설정한 대로 완벽하게 보낸 느낌이세요. 네. 저도 지금 출발할 때는 안 밀릴 줄 알았는데 예. 자, 투쿠션 이후부터 공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 스트로크 키에 좀 만들어 놓은 거죠. 네. 횡단이 원 쿠션에서 밀릴지 투에서 밀릴지 이런 거 조절하는 재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힘에 따라서도 좀 조절이 되고요. 자, 얇은 두께입니다. 오, 빨간 공을 건들고 나갔어요. 네. 여기서 자 이거 와 한지은 정말 깔끔한 앞돌리기 대회전이었는데 아깝습니다. 서현민 선수가 몸이 식지 말라고 점퍼를 덮어줍니다. 네. 6세트 6이닝 6대6 한지은 선수 현재 두 이닝 공타. 네, 빗겨치기를 키스 타이밍을 조금 있는데 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약간 두꺼운 두께로. 그렇죠. 공이 여섯 번째 포인트. 네, 잘 들어옵니다. 정확히 키스 타이밍을 잘 읽어줬고요. 자, 두 점만 치면 끝낼 수 있는데 공간이 보입니다. 한지은 선수도 뱅크샷을 제일 먼저 살펴보고 있고 오히려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 공은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틈이 좁은 거예요? 좀 넓은 생각보다 거예요? 좀 넓은 겁니다. 네. 네. 허리 걸기로도 갈 수 있나요? 허리 걸기는 안 돼요. 무조건 태워야 돼요 이 공은. 태웠고 쭉쭉 내려옵니다. 그렇죠. 틈이 좁은 조금 넓은 게 예. 이런 또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공 잘 쳤어요. 근데 틈이 넓으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틈이 좁으면 내 공이 밀려서 나갈 수 있거든요. 네. 틈이 넓으면 한번 분리가 되면서 각도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분리가 네. 되는 공간이 생긴다. 네. 지금 그래도 잘 쳤습니다. 네. 빨간 공 쪽을 바라보고 이따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스핀볼인가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더블 길게 쿠션이겠죠? 자, 지금도 각도가 괜찮지 않네요. 아,
이 정도면 잘 쳤는데. 정말 잘 친 거죠. 그렇죠. 아, 노인 글리시로 어느 정도 딱 쳐서 어디쯤에 보내겠다라는 게 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툭툭 나옵니다. 연습이 그만큼 된 거고요. 예. 아, 지금 굉장히 좀 잘 쳤지만 아까운 배치지만 다음 공 배치가 자 키스가 있나요? 없습니다. 얇게 걸기 때문에 키스는 안 나요. 걸어치기 다시 끝내기. 네, 한준 선수 두 점 남은 상황에서 이 공을 성공시키며 바로 세트를 마무리 9대6 이렇게 해서 7세트까지 가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김도경 선수와 최혜미 선수가 김예은 선수를 다독여주네요. 김예은 선수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해낼 수 있는데 그걸 해내지 못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나 봅니다. 김예은 선수 성공시키자마자 몸속에 쌓여있던 에너지를 팀원들에게 쫙 뽑아내주네요. 박인수 선수 아 저거 오랜만에 보네요. 아니 박인수 선수가 5세트 이겼을 때보다 더 시원하게 응원을 하는데요. 저게 박인수거든요. 예. 아 오랜만에 봅니다. 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갑자기.